이번 시간에는 전화번호부 프로그램의 다섯 번째 버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화번호 프로그램의 네 번째 버전에서는 우리가 이제 구조체를 사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자료 구조를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과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그리고 그룹이라는 네 개의 필드를 가지는 구조체 person을 이렇게 정의를 해서 그런 다음 이제 이 person 타입의 배열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그 배열 디렉토리가 person 타입이라는 것은 이제 이 배열 디렉토리가 이제 이런 모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배열인데 이 배열의 각각의 칸에 타입이 struct person, 그러니까 person 타입의 구조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배열이 각칸 안에 이렇게 이름, 넘버, 이메일, 그룹 이런 필드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자리에 뭘 쓰고 싶다면 이 자리는 디렉토리라는 배열의 index2니까 세 번째 칸의 그런데 이제 이 배열의 세 번째 칸이 하나의 구조체이니까 그 구조체 안에 구조체 변수에서 그 구조체의 멤버를 액세스하는 연산자가 점 연산자죠. 그래서 디렉토리 2. 뭐 넘버는 뭐뭐뭐다 이런 식으로 쓰고 읽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C 프로그래밍에서 이렇게 구조체의 배열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일반적인 그런 그 스타일은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전화번호부 프로그램 안에 있는 print person 함수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 print person 함수에서 우리 이 이제 status 함수에서 print person 함수를 이렇게 호출을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호출을 했죠. status 함수가 현재 전화번호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화면에 출력하는 일을 하는 함수이므로 그러니까 여기 포문에서 이제 모든 사람들 i equal 0에서 n까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 각각의 사람들의 정보를 화면에 출력하기 위해서 우리가 print person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여기에 directory i 그러니까 i 번째 사람 의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구조체 변수를 이렇게 매개 변수로 넘겨주면 그러면 print person 함수에서는 이제 매개 변수로 넘어오는 것이 하나의 person 타입의 변수이니까 그것을 p로 받아서 여기에서 p.name과 p.email 뭐또 p.number, p.group을 각각 화면에 출력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C 언어에서 이렇게 어떤 함수를 호출할 때 매개 변수의 전달 방식이 이렇게 여러분 call by value call by value라고 부르죠. 혹은 pass by assignment 뭐 이런 식의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 call by value 그러니까 값에 의한 매개 변수의 전달 방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 함수를 호출할 때이그 actual parameter와 그러니까 실 매개 변수와 이렇게 호출되는 함수에 있는 이그 formal parameter가 형식 매개 변수가 사실은 별개의 변수라는 거죠. 이것은 뭐 C 언어의 가장 기본적인 문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게 지금 호출할 때 디렉토리 i라면 요게 지금 변수 p가 요 호출된 함수에서의 변수 p입니다. 그랬을 때 값에 의한 호출이라는 것은 이 변수와 이그실 매개 변수와 형식 매개 변수가 전혀 별개의 변수이고 다만 이렇게 호출을 할때실 매개 변수의 값이 형식 매개 변수로 복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에서는 directory i라는 변수가 물론 존재하고 그리고 이 함수가 호출되면 이 함수에 이제 p라는 지역 변수가 만들어지죠. 그런 다음에
호출을 할때이 구조체, 이그 실매개 변수의 값이 이 형식 매개 변수로 복사가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C 언어에서의 매개 변수 전달의 기본 방식입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이제 특이한 점은 이렇게 복사되는 이 매개 변수가 그냥 뭐 정수나 실수 같은 이런 단순한 타입의 변수가 아니라 하나의 구조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구조체 변수가 이 구조체 변수로 복사가 일어나는 건데, 이렇게 구조체 변수들 간에 복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 구조체 변수의 모든 멤버들이 이쪽의 모든 멤버들로 각각 따로따로 복사가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네임은 요 네임으로 복사가 되고, 얘의 넘버는 요 넘버로 복사가 되고, 요 이메일은 요 이메일로 복사가 되고, 그룹은 그룹으로 복사되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p equal directory i,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매개변수 전달 과정에서 이렇게 요 디렉토리 i의 값이 요 지역 변수 p로 이렇게 이제 복사가 되는 건데, 마치 이런 지원문처럼 이렇게 복사가 되는 건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 디렉토리 i라는 게 이제 구조체 변수니까 이것이 어떤 단일한 값이 아니라 그 안에 여러 개의 값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변수라는 거죠. 그것이 이 변수로 복사가 되어야 되니까 그 각각의 값이 따로따로 이렇게 복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즉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복사되는 데이터의 양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의 예에서처럼 이 구조체가 이제 이렇게 한 4개 정도의, 그러니까 우리의 예에서는 지금 네임, 넘버, 이메일, 그룹 이렇게 4개의 멤버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라면 사실 뭐 충분히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정도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제 프로그램이 좀 복잡해지고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덩치가 큰 구조체 같은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렇게 매번 그 구조체 안에 있는 모든 멤버의 값을 다른 구조체 변수로 이렇게 복사를 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은 좀 무시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이렇게 매개 변수의 전달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return 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C 언어에서 이제 구조체 변수들 간에, 이렇게 구조체 변수들 간에 지환문을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조체 변수를 이렇게 매개 변수를 쓸 수도 있고, 혹은 구조체 변수를 return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것은 이제 실제로 우리 이제 전화번호부 프로그램에는 없는 함수지만, 그냥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일부러 만든 하나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get person 이런 이름의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이름을 입력을 하면 그 전화번호부에서 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찾아서, 그러니까 요 이름에 일치되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 해당하는 이 구조체 변수를 통째로 return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 번째 사람이 바로 내가 찾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찾아졌으면, 디렉토리 i를 통째로 이렇게 return하는 이런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상적인 거고, 우리의 실제 그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이런 함수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를 우리가 쓴다고 생각해 보면, 뭐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 존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찾으려면 get person John 이렇게 하면, 이렇게 존 네임이 존이 되어서 검색을 해서, 아 그래서 i 번째 사람이 존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디렉토리 i를 리턴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get person이 리턴해 주는 어떤 구조체를 받아서 그거를 예를 들면 the person이라고 하고, 뭐이 the person에 대해서 어떤 필요한 일을 하는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생각을 해보면, 이 return 함수, 이 return문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 사실은 매개변수 전달 과정하고 이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지금 내가 return해 주는 디렉토리 i라면 이 구조체 변수의 값이 통째로 이 the person이라는 이 변수로 이렇게 복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구조체가 다른 구조체로 복사가 된다는 것은, 물론 이 구조체 안에 있는 모든 멤버들이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복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니까, 좀 전에 이제 매개변수 전달에서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성립합니다. 물론 좀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실제로는 return 문의 경우에는 그것보다 좀더
이제 상황이 나쁜데,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함수가 어떤 데이터를 리턴하면 즉시 여기서 이쪽으로 복사가 되지 않고 얘가 리턴해주는 값이 임시적으로 이렇게 이름이 없는 어떤 임시 객체로 먼저 한번 복사가 되고, 그런 다음에 이 함수는 리턴되어서 이제 사라지고, 그리고 다시 이 임시 객체가 이제 요치한문에 의해서 이렇게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두번 복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뭐 이게 이제 우리의 예라면 이 구조체의 덩치가 그렇게 크다고 할수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더라도 사실 이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주 구조체의 크기가 덩치가 크다던가 하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프로그램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우리가 이제 add 함수의 예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remove 함수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이름의 알파벳 순으로 정렬을 해두기로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을 이제 add 할때 예를 들면 어떤 새로운 사람을 전화번호부에 add 하려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의 그 전화번호부 디렉토리의 상황인데 새로운 사람을 한명 추가하려고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우리가 이제 이게 사람의 이름의 알파벳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아무데나 넣을 수는 없죠.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여기에 넣어야 된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제 구조체의 배열로 만들어 놓으면 이 새로운 사람을 여기다 넣으려면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뒤로 한 칸씩 이렇게 물러나야 되죠. 이렇게 뭐 이런 일을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계속 해왔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배열의 각 칸이 하나의 구조체이니까 이렇게 한 칸씩 뒤로 물리려면 사실은 이제 요 값은 요리 가야 되고 요 값은 요리 가야 되고 요 값은 요리 가야 되고 요 값은 요렇게 가야 되고 그러니까 요 하나의 구조체 변수를 요 다음 칸으로 복제를 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멤버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복제가 돼야 되니까 또그 다음에 얘는 이리 가고 얘는 이리 가고 얘는 이리 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역시 그 데이터가 복사되어야 되는 데이터의 양이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remove 함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remove는 이렇게 한 명을 삭제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앞으로 한 칸씩 이렇게 땡겨와야 되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이름의 알파벳 순으로 정렬을 해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말하는 거죠. 디렉토리 i는 i 플러스 1은 디렉토리 i, while 문을 돌면서 이 코드는 여러분 이제 익숙하죠. 그래서 이 코드상에서는 이렇게 한 줄로 딱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요한줄 안에서 네 개의 데이터가 네임은 네임으로, 넘버는 넘버로, 이메일은 이메일로, 그룹은 그룹으로 이렇게 복사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는 얘기는 이렇게 구조체의 배열을 사용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버전 4에서 사용했던 자료 구조,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체의 배열로 전화번호부를 이렇게 구조체의 배열로 표현하게 되면 이런 일들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지금 벌써 한세 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예에서는 사실 이 정도 구조체라면 그렇게 덩치가 크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더 복잡한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경우에 이렇게 하나의 구조체가 뭐 덩치가 더 크거나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서 구조체 내부에 어떤 배열이 하나 또 이렇게 들어가 있다던가 이런 경우라면 이 구조체 하나의 덩치가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게더 나은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버전 5에서는 이렇게 구조체의 배열을 사용하지 않고 구조체의 포인터들의 배열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struct pulse는 똑같습니다. struct pulse는 전혀 바뀌지 않았고 다만 이 배열 디렉토리의 타입이 전화번호부 배열 디렉토리의 타입이 전에는 그냥 person 타입이었죠. 버전 4에서는 그냥 person 타입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퍼슨들의 배열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항상 배열에서 요 앞에 있는 요 배열의 타입이라는 것은 배열의 각 칸의 타입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배열의 각 칸의 타입이 하나의 구조체 퍼슨이다, 이런 얘기인데, 버전 5에서는 이제 그것을 우리가 배열 이름은 똑같이 디렉토리지만 이 디렉토리의 타입이 그냥 person 타입이 아니라 person에 대한 포인터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열 디렉토리의 각 칸이 그 자체가 person 타입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름, 뭐 넘버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그냥 하나의 포인터일 뿐이고, 그런데 뭐에 대한 포인터냐면 그것이 어떤 하나의 구조체 변수를 이런 이제 struct person 타입의 어떤 객체의 주소를 저장하는 이런 구조체에 대한 포인터 타입의 배열을 사용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면, 그러니까 배열 디렉토리가 이제 person 타입의 배열이 아니라 person 에 대한 포인터 타입의 배열이라면, 배열 디렉토리가 이렇게 있다면, 이름이나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이 배열의 각칸 안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따로 이렇게 다른 데 이렇게 저장이 되고 그냥 그 주소를 이렇게 저장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매개 변수 전달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코드가 조금 바뀌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스테이터스 함수는 이전하고 완전히 똑같죠. 그러니까 그냥 각 사람에 대해서 i 번째 사람을 화면에 출력해라, 이렇게 이제 호출을 하면, 이제 이 print person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이 매개 변수의 타입이, 전에는 디렉토리가 person 타입의 배열이었으므로 이 person i라는 요 배열의 한 칸의 타입이 person이었으니까 요 매개 변수 p의 타입이 그냥 person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이 디렉토리 i는 포인터죠. 따라서 이 p의 타입도 포인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p가 지금 하나의 포인터고, 그리고 이 p가 가리키고 있는 이 구조체 어떤 객체 안에 저장된 네임, 넘버, 이메일 그룹을 출력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전에는 그냥 이 매개 변수 자체가 하나의 그 person이었으니까 p.name, p.number, p.email 이렇게 출력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p는 포인터이고 이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요 구조체 변수 안에 있는 name, number, email 그룹을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그 전에 매개 변수 전달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면, 그럼 이렇게 되면 뭐이 경우에도 물론 이제 call by value라는 기본적인 매개 변수 전달 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C 언어에서 매개 변수 전달은 이렇게 이실 매개 변수와 형식 매개 변수는 전혀 별개의 변수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실 매개 변수는 예를 들어서 디렉토리 2였다면 요거이고, 그다음에 형식 매개 변수 P는 별개의 변수 P입니다. 다만 이렇게 호출을 하는 순간에 요 변수의 값이 요 변수로 복사가 일어날 뿐이죠. 그럼 현재 지금 디렉토리 2의 값은 뭐냐면 이 그림에선 얘네요. 얘의 주소죠. 그래서 얘의 주소가 P로 복사가 됩니다. 얘라고 하지 말고 얘라고 하죠. 그림을 제가 그렇게 그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매개 변수 전, 어, 매개, 어, 그러니까 함수 호출 과정에서 복사되는 매개 변수의 값은 이뭐 이름이나 전화번호 이런 값들이 아니라 이것의 주소, 그러니까 요것의 주소 값만 이쪽으로 이렇게 복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P가 이렇게 P도 구조체였기 때문에 이 네임, 넘버, 이메일 그룹이 각각 따로따로 다 이쪽으로 이렇게 복사가 되어 이쪽으로 이렇게 다 복사가 되었는데, 버전 4에서는 지금은 그게 아니라 얘는 그냥 가만히 있고 얘의 주소값만 P로 이렇게 복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복사되는 정보의 양이 그냥 주소 하나인 거니까 훨씬 적은 거죠. 그리고 이것은 주소라는 것은 뭐이 구조체의 덩치가 크다고 해서 그 주소 값의 크기가 커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32비트 주소를 쓴다면 이 구조체가 아무리 그 필드가 많고 덩치가 크다고 하더라도 걔의 주소는 어차피 4바이트니까 4바이트만 이렇게 복사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개변수 전달 과정에서 복사되는 데이터 양이 이제 확 줄어드는 것이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상황이 좀 달라졌죠. 이제는 보면 이렇게 P가 이제, 그러니까 요 구조체 자체는 복사되지 않고, 그러니까 그대로 요렇게 하나가 그대로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구조체의 주소를 얘도 가지고 있고 얘도 가지고 있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프린트 펄슨에서 해야 되는 일은 이 P가 가리키고 있는 이 구조체 안에 있는 이름, 전화번호 이런 값들을 이제 화면에 출력하는 거니까, 우리가 printf 문을 할때 전에는 그냥 버전 4에서는 p.name을 출력하면 됐었죠. 그때는 p가 그 자체가 구조체 변수였기 때문에 p.name 이렇게 출력하면 되는데, 이제는 상황이 다르죠. 이제는 p가 그 자체가 구조체 변수가 아니라 구조체 변수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포인터죠. 따라서 내가 요 값을 출력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항상 포인터로부터 그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변수의 값을 출력하기 위해서 우리가 별표 연산자를 썼죠. 그래서 별표 p, 우리가 출력해야 되는 것은 별표 p입니다. 그런데 이 p가 가리키고 있는 어떤 애의 정체가 이제 단일 변수가 아니라 구조체니까, 이 별표 p 자체가 구조체니까 다시 이 구조체 안에 있는 이름 혹은 이 구조체 안에 있는, 그래서 여기 괄호 열고 별표 p 괄호 닫고 점 name, 괄호 열고 별표 p 괄호 닫고 점 넘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요 구조체 안에 있는 멤버들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이 괄호를 해줘야 합니다. 왜 괄호를 해줘야 되느냐 하면 요점 연산자의 우선순위가 불행하게도 이 별표 연산자의 우선순위보다 높기 때문에 괄호를 생략하고 우리가 별표 p 점뭐 name 이렇게 하게 되면 p 점 name을 먼저 계산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p는 지금 포인터지 구조체가 아니므로 p.name은 당연히 실행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뭐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괄호 열고 별표 p. 그러니까 괄호 열고 이 별표 p의 의미가 뭐예요? p가 포인터 변수일 때 별표 p는 항상 그 포인터 그 주소가 가리키고 있는 어떤 거죠. 그래서 얘를 뜻하게 되고, 그런데 얘의 정체가 구조체니까 다시 그 구조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name, .number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제 여기에서의 요점은 이렇게 우리가 배열 디렉토리를 구조체의 배열로 만들지 않고 구조체의 포인터들의 배열로 만들게 되면 이렇게 매개변수 전달 과정에서 실제로 전달되는 값이 이 구조체가 통째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이 구조체의 주소값만 전달되기 때문에 복사되는 데이터 양이 이제 줄어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C 프로그래밍을 할때 가장 자주 사용하게 되는 연산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별, 괄호 열고 별표 p 괄호 닫고 점 name 이런 문장입니다. 이것이 이제 보통 C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자주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p가 어떤 포인터이고, 그런데 그게 어떤 구조체를 가리키는 포인터이고, 그래서 그 p가 가리키고 있는 구조체 안에 어떤 그 필드의 값을 읽거나 혹은 거기에 쓸때 항상 괄호 열고 별표 p 괄호 닫고 점 그다음에 name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뭐 어쩌다 한 번씩 쓰는 표현이라면 뭐이 정도를 우리가 참아줄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C 프로그래밍에서 우리가 가장 자주 쓰게 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건데, 그렇게 보면 이게 좀 너무 거추장스럽죠. 뭐 항상 괄호를 쳐야 되고 뭐 이렇게 표현이 뭔가 우아한 맛이 전혀 없죠. 그래서 이제 C 언어는 새로운 연산자를 하나 친절하게도 제공을 해주는데, 그 새로운 연산자가 화살표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 연산자는 바로 이렇게
P 화살표 name 이렇게 쓰는 건데 이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두 개는 완벽하게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P가 어떤 구조체를 가리키는 포인터일 때 P가 가리키고 있는 구조체 안에 있는 어떤 한 필드를 액세스할 때 원래라면 괄호 열고 별표 P 괄호 닫고 점 네임 이렇게 써야 하는데 이 표현이 너무 번거로우므로 좀 줄여서 그냥 P 화살표 네임 이렇게 쓰도록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좀 전에 이 print person 이 함수를 우리가 이 새로운 화살표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좀더 간결하게 P 화살표 name, P 화살표 number, 뭐 P 화살표 group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실제로는 이제 C 언어에서 우리가 이런 표현은 실제로는 쓰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쓰면 되니까. 그래서 이 화살표 연산자는 여러분이 뭐 완전히 익숙해져야 하는 그런 연산자입니다. 참고로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보게 될 실제 버전 5에서 printperson 함수는 요거하고는 조금 달라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제가 설명을 위해서 만든 거고 실제 버전 5에 들어가는 printperson 함수는 약간 다른 이유로 얘랑은 약간 다르게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혼동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매개 변수 전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return 문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return 문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구조체 자체를 return하는 경우보다는 이 구조체에 대한 포인터를 return하는 것이 이제 훨씬 더 우리가 자주 쓰게 되는 방법이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뭐 복사되는 값이 구조체 자체가 아니라 그냥 주소값만 하나만 이렇게 복사되면 되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데이터의 양이 줄어드는 거고 add 함수에서도 지금은 이렇게 이제 구조체의 배열이 아니라 구조체의 포인터들의 배열이니까 한 칸씩 이렇게 뒤로 물릴 때도 그냥 포인터 값만 뒤로 한 칸씩 이렇게 물러나면 되니까 역시 복사되는 데이터 양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이것이 이제 버전 4와 버전 5의 가장 중요한 자료 구조에 있어서의 차이점입니다.